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내용은 코스피 외국인의 오늘 관심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0시 잠정 수급 기준입니다. 코스피 외국인의 잠정 순매수 상위 종목 수량 기준이랑 참고하시고요. 자, 종목명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신 석재, 성한 머티리얼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조일 알미늄, 아센디오 흥화해온, 형지 엘리트, 고려 아연, S오일 풍산, SK텔레콤, 네이버, 휴니드 다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13 종목이 되겠고, 이 중에서 이제 상위 10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일신석재가 됐습니다.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주가 위치 보시면 상승했다 좀 조정 났다 상승했다 조정 났다. 자, 추세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합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죠? 삼각수렴이 되는 거죠. 삼각수렴이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삼각수렴의 정점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로든 밑으로든 방향만 설정되면 그 방향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각수렴이 다음 주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로든 밑으로든 방향 설정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성한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성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도 주가 위치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종목 이제 동전주가 됐습니다. 오늘 514원이 동전주인데 현재 52주 신저가하고는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잠정 10시 기준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저가 권해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한다 했죠? 절대적으로 조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머리를 현재 신저가 권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조정 나면서 왼쪽 어깨 나왔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돼요. 반등하고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역회전 숄더가 나오겠지만 여기서 반등하지 않고 주가 내린다. 그럼 추가적으로 또 조정 볼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동전주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기업이 이제 분할했죠. 인적 분할했죠. 인적 분할되고 나서 이제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세 번째 고점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점 위치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 52주 신고가 구간인 34만 1385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홀딩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조정,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가상 34만 1385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음에는 조일 알루미늄입니다. 좀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은 좀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자, 주가 보시게 되면, 기술적 분석 보시게 되면, 자, 주가가 저점에서 한 번, 자, 두 번의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여기서 왼쪽 어깨를 만들었고, 최근에 조금씩 조종을 보이면서, 단봉이 나오는,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역회전 숄더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쌍바닥 위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은 아센디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전주가 되겠는데 주가 위치 보시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주가는 한번 바닥을 다지고 이번에 쌍바닥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바닥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 반등과 나오려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대량거래 터지게 되면은 조금씩 관심 가져 있죠. 대량거래가 터지지 않은 상태면은 조금 저점에 있는 구간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량이 안 보여서 조정했고요. 아센디오 같은 경우는 현재 저점 구간이긴 하지만은 동전주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센디오 있고요. 그 다음에 흥화해운이 되겠습니다. 자, 흥화해운 같은 경우도 오늘 3.02% 하락했지만은 자,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항만 노조의 파업이 이제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되면서 이제 그에 대한 또 조정 구간을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캐나다, 미국, 항만 노조 파업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은 자, 지정학적 리스크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도 있지만은 현재 해운 그 가격 상승이 해운 운임 가격 상승이 현재 상승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 보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뿐만 아니라 현재 해운 운임 지수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권에서는 전반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되겠습니다. 흥하해운이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자 어떤 종목입니까? 형제 엘리트입니다. 자,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 주가 상당히 많이 강하죠. 강하게 지금 상승했습니다.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조정을 좀 보이게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현재 주가 위치에서 보이는 뭐 신규로 접근하는 조금 애매해요. 대략적으로 위치 보게 되면은 한 1450원? 1450원 정도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씩 멋지 보면은 그 낙폭과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노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딱 위치가 또 21선하고 또 같이 맞물려 있네요. 자, 지금 추세선을 보게 되면 145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좀 낙폭과되는 기술적 반등과 나올 수 있는 위치고 21선도 같이 물려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뭐 보유자분에 한해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조금 신규로 접근하기 조금 애매한 위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주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글로벌 그룹주 관련된 모멘텀이 있죠.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자분에 한해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시한다 보시면 되고요. 신규로 접근하기는 현재 애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S오일이 되겠습니다. 자, S오일 같은 경우는 주가 위치 상당히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현재 반등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적을 한번 대충 보도록 할게요.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일단 기술적 먼저 분석해보면 여기서 먼저 머리를 만들고 최근에 조정, 왼쪽 어깨 만들었고 최근에 조정 나왔죠.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역회전 숄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대략적으로 실적이 어떤가 볼까요? 자, SOE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전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이 이 종목 어떤 종목이죠? 대표적으로 대당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고배당 매력이 점점 올라간다라는 개념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에서는 역회전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과는 노려볼 만한 위치다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종목 풍산이 되겠습니다. 풍산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풍산 주가치 어떻습니까? 자, 고점과 고점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 연결하니까 역회전 숄더 패턴을 만들고 드디어 오늘 삼각수렴을 돌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각수렴을 돌파함과 동시에 매물대도 돌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64,000원에서 6만원과 됐습니다. 64,000원부터 6만원과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물대 돌파와 삼각수렴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종목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은 다 아시겠죠? 일신석재부터 해가지고 13종목, 풍산까지 10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SK텔레콤과 네이버, 휴지드가 되겠습니다. 저 빨간색 음영이 들어간, 빨간색 네모 박스가 들어간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이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조일 알미늄, 네이버가 오늘 10시 기준, 잠정 수급 기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상위 종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 중에서 자 고점에 있는 종목 빼고요. 자, 동전주 빼고 현재 주가 위에서 그래도 조금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하는 종목 현재 대략적으로 네 종목이 포착이 되었네요. 일신석재와 조일 알미늄, 흥하해운, SOL이 됐습니다. 특히 SOL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오늘도 잠정적으로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이긴 하지만은 최근에도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자, 분봉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일신석재가 됐습니다. 자,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보는 분봉 같은 경우는 30분봉에 녹색 음영이 들어간 위치가 60분 이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분봉에 60분 이평선 위에 있다. 그러면 충분히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60분 이평선은 현재 위에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분봉 이평보다 밑에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 손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트레이딩 해볼 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조일 알미늄입니다. 조일 알미늄 역시 60분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흥하해운입니다.
자,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60분 이평선을 이탈했네요.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다시 60분 이평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트레이딩 할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흥하해운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S올입니다. 네, 실시간입니다. 이게 전부 다. 현재 60분 이평선 같은 경우도 위에 현재 SOL이 위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L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 순매수 잠정 10시 기준 순매수 상위 종목이고 최근에도 외국인이 사고 있는 상태에서 60분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 해볼 만한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종목 일단 설명드리고 SOL 같은 경우는 저마저 조금 더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종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관련돼 가지고 관심주 설명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